예, 오늘 첫 번째가 8비트 스트로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스트로크가 뭐냐?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뭐 아르페지오도 있었고, 뭐 주법, 뭐 퍼커시브도 있었고, 뭐 판뮤트도 있었고, 뭐 되게 여러 가지 주법이 있죠. 예, 기타의 가장 대표되는 주법은 이제 이 피크를 잡고 사용하는 스트로크라고 해요. 그 중에서 8비트 스트로크. 한 박자가 두 개로 쪼개지는 게 이제 우리가 8비트라고 하는데, 이제 뭐 이런 어려움만 그냥 다 떠나서 오늘 배울 건딱두 가지만 외우면 돼요. 8비트의 스트로크의 한마디 주법, 반마디 주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명칭을 할 건데, 이제 저 왼쪽에 보시면은 그림 나와 있죠? 위에 있는 게 이제 한마디 주법, 밑에 있는 게 반마디 주법. 그냥 규칙만 외워서 곡에 대입하는 훈련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8비트 스트로크 첫 번째, 이제 교재 보시면은 한마디 주법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 박자표 보시면, 박자표 보는 법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하는 거 따라 하세요. 그냥,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이렇게 돼요. 그때 화살표도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치면 돼요. 나는 박자 보는 법도 모르고 화살표도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신 분들은 그냥 제가 치고 있는 지금 이것만 따라 하시면 돼요. 다시, 코드 G를 잡고,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이렇게 예 이게 이제 제가 이름을 지을 거예요. 얘는 8비트 한마디 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비트 한마디 주법 그냥 외워버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반마디 주법, 8비트 반마디 주법이라고 해요. 이 한마디 주법, 반마디 주법은 제가 좀 이따 곡에 이걸 대입시키면서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냥 지금은 외워두세요. 자, 반마디 주법은 그냥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난 박자표 이거 볼줄 모르고 이거 아무것도 볼줄 몰라. 그냥 외우세요. 반마디 주법은 다운 다운 업. 이게 다예요. 이게 그냥. 자, 그럼 밑에 이제 8마디를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 첫 번째 마디에 보면은 첫 번째 마디에 G가 하나가 있죠. 자, 제가 그 3강이었나 그 박자 설명드릴 때한 마디가 몇 박자라고 했죠? 그죠? 네 박자라고 했죠. 네 박자. 한 마디에 네 박자가 들어가는데 코드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 G 혼자 네 박자를 다 먹는 거예요. 이럴 때 위에서 배웠던 한마디 주법이라는 걸 그냥 여기에 G를 잡고 대입시켜버려서 쳐버리면 끝나요. 이 마디가. 한번 해볼게요. G를 잡고 이렇게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끝났어요. 이 마디를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A 마이너 하나 왔죠? A 마이너 잡고 똑같이 한마디 주법.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음에 세 번째 마디 D7 나왔죠? 똑같이 한마디 주법.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음에 G 한마디 주법 똑같이. 자, 다음 다섯 번째 마디 보면 이제 A 마이너랑 D7이 있죠. 자, A 마이너랑 D7. 이 경우에는 이제 A 반마디 주법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주법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한마디에 코드가 하나 있을 때 한마디 주법 써주는 거고, 반마디 주법은 한마디에 코드가 두개 있을 때 반마디 주법이라고 제가 명칭을 한 거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나왔던 규칙, 반마디 주법 뭐였죠? 그냥 다운, 다운업 이거였죠. 끝나면 이제 다음 코드 D7 잡고 다운, 다운업. 끝나면 다음 똑같이 또 G 잡고 다운, 다운업. E마이너 잡고 다운, 다운업. 다음 마디 C 한 마디 하나 있죠? 그럼 이제 한 마디 주법 다운, 다운업, 업, 다운업. 다음에 D 잡아주시고 다운, 다운업. 다음에 D7 잡아주시고. 예, 이렇게 하면 이제 8비트 스트로크를 다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막 이런 막 되게 리듬에 대한 이름이 되게 많았어요. 막 되게 뭐 다양한 이름도 있고 좀 너무 저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는데, 제가 좀 이제 기타 책도 쓰고 가르치면서 좀 생각이 든 게, 너무 좀 어려워, 음악적으로 뭔가 어려운 이름 있으면은 되게 좀 사용하시기, 이렇게 이름으로 불리기도 어렵고 해서, 그냥 저는 그냥 딱 주법마다 한마디 주법, 반마디 주법을 이렇게 좀 이런 제 스타일대로 만들어서 이걸 그냥 곡에 대입하면은 수학 공식처럼 그냥 곡에 대입을 하면 그 곡이 끝나버리는, 예,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좀 기타를 좀 쉽게 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 8마디를 제가 한번 이제 피크를 잡고 스트로크로 한번 쳐볼게요. 다음에 A 마이너, 다음에 D7, 다음에 G, 다음에 A 마이너.
오케이 이제 이렇게 플레이 하면은 이제 오늘 배운 8비트 스트로크로 지금 밑에 8마디를 다 해결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코디가 저처럼 이렇게 빨리 바뀌시려면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되신 분들이나 이렇게 플레이가 될 거고, 아직까지 좀 기타 이제 코드 체인지 하는 게 좀 느리다 싶은 분들은 그냥 좀 느리게 해도 괜찮아요. 아마 이렇게 되겠죠. 끝나고 A마이너 바꾸고 D7 바꾸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느리게 바꿔서라도 이제 이 8마디를 한번 쳐보세요. 자, 다음 장 한번 가볼게요. 22페이지. 자, 메리우 노래 아시죠? We're looking for something done. 뭐 이렇게 되는 뭐 되게 브루노 마스의 유명한 노래인데요. 예, 이노 이제 우리가 8비트 스트로크를 배웠으니까 이 8비트 스트로크를 어떤 곡에 적용시키는지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스트로크는 딱 두 가지만 배울 거예요. 8비트 스트로크, 16비트 스트로크. 그래서 제가 좀 쉽게 그냥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8비트는 조금 이제 빠르고 좀 이렇게 막 달려가는 듯한 그런 노래 있죠. 그럴 때 보통 8비트 스트로크를 많이 써요. 그리고 16비트는 좀 가요면서 좀 느리고 약간 좀 조금 뭐 슬로우한 뭐 좀 같은 말이긴 하지만 뭐 그런 노래들에 16비트 스트로크를 써요. 아직 16비트 스트로크는 안 배워봤지만 이제 딱 두 가지만 배우면은 이 곡은 8비트를 쓰고 저 곡은 16비트를 쓰고 이 두 가지만 대입시키면 그냥 끝나요. 어떤 곡이 와도. 예, 그걸 이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메리우 브루노 마스. 자, 빠른 노래죠. 좀 막 달려가는 느낌 나죠. 예, 이런 노래들은 보통 8비트 스트로크를 써요. 방금 배웠던. 그러면은 자, 악보를 한번 볼게요.